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어입니다. 이번 시간 지각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동사. 자, 우리가 지각하니까는 뭔가 학교에 늦거나 뭐 일에 늦거나 뭐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각은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은 감각동사라고 하시면 돼요. 감각동사. 감각, 느끼는 거, 몸에서. 자, 우리가 보통 감각하면은 몸에 몇 가지가 있죠. 자,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 눈으로는 어때요? 보는 거죠. see, 보다, 뭐 watch. 그리고 코로 냄새 맡는 거, smell. 그리고 뭐 귀로는 이제 듣는 거, 보통 hear. 또한 몸으로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 feel. 이런 거 있죠. 보통 이런 동사들을 보고 우리가 감각 동사라고 해요. 자, 보고 우리가 한마디로 몸에서, 우리 몸에서 하는 행동들 있죠. 그런 걸 보고 전부 다 우리가 지각동사나 감각동사로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뭐냐면요, 이거는, 자, 우리가 눈으로, 자, 눈이 있어요, 이렇게. 눈이 있겠죠? 보고 있어요. 누군가가, 동생이,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이렇게. 이게 손이에요. 그리고 막 발레를 추고 있어요. 춤을 추고 있어요. 춤을 추다 댄스예요. 그죠? 댄스. 이건 알죠? 그죠? 자, 이건 주어를 나로 할게요. 자, 나는, 자, 보다, see. 이거의 과거형은 뭐죠? saw. 자, saw. I saw. 보았어요. 누가? 그녀가. 뭐, 내 동생이라 해도 되고, 내 여동생이라 해도 되고, 그녀라 해도 되고. her. dance.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나는 보았습니다. 여기가 이걸로 과거형을 만들었죠. 여기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자, 나는 보았어요. 그녀가. 여기 이 부분이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앞에 to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고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 자, 근데 지각 동사는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사역동사하고 다르게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 제가 잠깐만요. 좀 전에 우리가 I saw, 보았다, her dance라고 했죠? 자, 나는 그녀가 춤을 추는 걸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dancing. ing도 올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시면 돼요.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자, 둘 중에 지각동사일 경우만, 지각동사, 우리가 다른 말로 감각동사일 경우만 이 자리가 원형이 오거나 ing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이제는 트럭이 있어요. 좀 잘 그려보도록 할게요. 트럭이 생각보다 근데 잘 그리기가 어려워요. 자, 이렇게 빠르게 그리려고 하면은, 자, 트럭이 움직이고 있어요. move. 자, 움직이죠? 움직인다는 move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어는 뭘 써도 상관없어요. I를 써도 되고, Sam을 써도 되고, 뭘 써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Sam이, 자, 보다, Sam이 지금 보고 있어요. Sam sees.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3인칭 단수니까 S가 여기 들어오는 거고. 근데 이제 과거에 Sam이 보았어요. Sam이 Sam saw, 보았어요? 아니면 watch. 이렇게 과거형 써면 이렇게 되겠죠? Sam saw, Sam watch the truck. 그 트럭이 움직이는 걸 보았어요. 자, 아니면 moving. 둘 중에 하나 써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Sam saw the truck move or moving. 간단하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서 지각동사가 뭔지만 알면 돼요. 이렇게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자, 그리고 만약에 Sam이 hear 한 뭐죠? 듣다죠. 근데 과거형은 heard라고 하시면 돼요. heard. D만 써서 발음이 hear에서 heard로 바뀝니다. heard the truck move. 그러니까 Sam이 들었어요. 트럭이 움직이는 걸.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Sam이 만약에 이 트럭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Sam이 feel, feel의 과거형 felt. 느꼈어요. 트럭이 움직인다는 걸.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감각동사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이 자리에 와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여기서는 이제 과거를 쓰든 현재를 쓰든 정하는 거고, 그 상황에 맞게 여기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나 여기는 반드시 ing 형태로 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ing를 보니까는 ing 형태를 그 바꿀 때 끝에가 뭐 이로 끝나면은 뭐 이로 끝나면은 이 떼고 ing 쓰는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을 이런 규칙들을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기하고 계셔야 돼요.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lie 거짓말하다 이렇게 ie로 끝나는 경우는 y로 바뀌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 뭐 누워 있다는 뜻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복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각 동사는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ing나 또는 동사 원형이 그 자리에 온다라는 거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연습 문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